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설가 이문열 씨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를 두고 쓴소리도 나왔는데 황 대표는 부족한 부분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김정우 기자입니다. 문학성원 마당에 걸터앉은 두 사람이 덕담을 주고받습니다. 저도 저 중학교 때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. 응모해가지고 우수작을 받았습니다. 아이고. 저는 뭐 그때는 그때는 아직까지 그 작가지 마세요 이라서 별로 그런 걸 안 봤는데. 자리를 옮겨 진행된 비공개 차담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문열 작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서툴렀다며 결과적으로 손해는 자기들이 본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더 책임 있게 그 대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황 대표는 지난 9년 보수 정치와 국정 책임에 대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을 들었다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. 여주 이포보 현장을 찾은 황 대표는 정부의 4대강 보해체 작업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. 이게 다리를 적폐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참 처음 봤는데 그러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살길들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뭐 철거하든지 말든지.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황 대표를 향해 땡볕에 돌아다니며 악을 써도 정부는 답하지 않는다며 국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도 황 대표가 대권 행보에 전념한다며 국회 복귀를 요구했습니다. TV조선 김정우입니다.